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.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. 좌절 중에 있었습니다. 이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하며 그들이 있었습니다. 그때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심겨주었습니다.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기뻐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많은 사람들은 희망과 소망을 가지며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고대했습니다. 하지만 일각에서 많은 이들이 주장하기를 예수님의 재림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.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불안해하고 교회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. 거짓 교사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자신이 기도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로 너희들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. 또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각색하여 저들이 원하는 대로 말을 하게 될 것이다. 그들이 주장하는 전통을 들고 나와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. 때로는 거짓 교사들이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거짓으로 꾸며 속임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줄 때 많은 이들은 두려워하거나 많은 이들은 쉽게 동요되거나 많은 이들은 미혹될 것이다. 그러나 미혹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쉽게 동요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 마지막 순간에 믿음이 흔들리는 것일까요? 바로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.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줬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. 그렇습니다.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붙잡고 진리의 말씀으로 사탄마귀를 공격하는 힘을 가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못한다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까? 저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성도로서 우리가 쉽게 동요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을 똑바로 정확하게 이 시대 가운데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운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